오늘도 일하느라고 힘들었죠. 스트레스 받고 그랬죠. 왜 너만 이래? 네 돈도 좀 일을 시키라고. 네 돈을 일 시켜서 돈 벌어오는 방법 언니가 오늘 어떻게 좀 한번 따로 풀어줘? 응? 언니 또 왔어. 언니 또 왔다. 내가 온다 그랬잖아. 숙제 검사하러 온다 그랬잖아요. 일단 또 시원하게. 안녕. 오늘도 언니가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러 왔지. 이런 얘기 솔직히 누가 해주냐. 사랑하지. 언니도 너네를 사랑해.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누르기. 저번에 언니가 부자 되는 로드맵 그려줬지. 여기 가서 다시 보고 와. 부자가 되는 로드맵을 그려봤다면 이 생각이 들 거야. 언니 근데 저 수익률 어떻게 내죠? 투자 막상 시작하려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언니가 너 같은 재테크 쪼랩에게 단계별 투자 방법 요 순서 요걸 또 언니가 또 알려주려고 왔지. 언니 저 로드맵 짜고 나니까 이제 수익률 내야 되잖아요. 주식 투자 먼저 한번 해보려고요. 실제! 뭐 알지도 모르면서 무슨 주식부터 하겠다. 언니 저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00만원쯤 없는다 셈치고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요. 100만원 쉽게 벌었냐고. No. 그렇게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그 돈을 왜 없는 돈 셈치고 막 던지냐고. 니네 이걸 알아야 돼. 니네는 지금 재테크 쪼랩이야. 지금 단 것 하나 차고 있다고. 근데 지금 주식은 재테크의 끝판왕 보스급이야. 근데 쪼랩이 보스랑 붙으면 어떻게 되겠니? 무조건 커피 팍 터지고 지게 돼 있어.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모른다. 응? 자, 너 지금 너는 완전 쪼랩이잖아. 그럼 예적금 레벨 완전 쪼랩. 그 다음 레벨이 그래도 CMA나 MMF나 뭐 MMDA나 이렇게 좀 이자 주는 통장에 돈을 넣어놓는 정도. 그 다음 레벨이 이제 뭐 특판 RP 같은 거 증권 회사에서 하는 거 있잖아. 뭐 발행어음이라든지 뭐 단기 회사채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레벨. 요 레벨이 지나가면 P2P 같은 거 정도 할 수 있는 레벨. 이 다음이 인덱스 펀드라든지 ETF라든지 주가 지수에 따라서 내 계좌의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품을 할 수 있는 레벨. 그 다음이 이제 펀드, 주식형 펀드라든지 뭐 해외 펀드 같은 거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레벨. 그 다음이 주식이라고. 너 지금 근데 예적금 레벨인데 지금 여기랑 붙겠다고? 너 좀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야. 만약에 내가 펀드 레벨이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펀드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돼. 이러면 펀드 레벨이야. 그게 아니라 막 운 좋아서 수익 났어 이런 사람은 펀드 레벨이 아니라는 거지. 아 그러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은행에다가 넣어놓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아니지. 은행의 지금 판세를 좀 이해하면 어느 날 갑자기 카카오뱅크가 해성처럼 등장해. K뱅크도 등장했지. 짠 하고 세상에 나타날 때 우리 좀 봐주세요. 많은 이자 드릴게요. 대출은 싸게 해드리고 우리한테 조건이 좋은 것들을 막 제시할 거 아니야. 그럼 기존에 있던 은행들은 어떻게 해서 입장이? 저 온라인 뱅크 저거 뭐야? 쟤네가 와가지고 우리 고객들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여기도 또 프로모션하고 이벤트를 막 걸겠지. 1금융권 은행들 중에서도 위비나 솔뱅크 이런 자기들이 뭔가 플랫폼을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어플들이 있어. 이벤트나 행사하는 예적금 뭐 이런 것들 많겠구나. 이렇게 눈치를 까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단계는 또 뭐를 하느냐?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거지. 1금융권이 뭐고 2금융권이 뭐예요? 이럴 수 있지. 1금융권은 우리가 아는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이런 데인 거야. 2금융권은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 막 이런 애들. 이런 데들은 출자금 통장을 만들 수가 있어. 여기에 조합원으로 우리가 가입을 하는 거야. 투자를 하면서 나 니네 조합에 껴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출자금을 모아서 막 어디다가 투자를 하겠지. 그래가지고 수익이 났어.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다시 배당으로 나눠줘. 한 2.5%에서 많으면 3%까지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1,000만 원까지 또 비과세야. 단점은 뭐냐면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돈을 못 빼. 그리고 배당이라는 게 항상 뭐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 은행이 망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예금자 보호가 안 돼. 하지만 망할 확률이 크다. 크진 않다라는 거지. 얘가 튼튼한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 BIS 비율이라는 게 있어. 자기 자본 비율. BIS 비율이 한 통상 8% 정도 이상 되면 그래도 좀 안정적이야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의 단계는 이제 증권회사랑 친해지는 거야. RP라는 건데 이 RP는 한국말로 환매 조건부 채권이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채권을 사는데 나중에 이 증권사가 내 채권을 도로 대사주겠다 이 뜻이야. 짧게 만기가 돌아오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상품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증권사들이 이 RP를 특판 RP 이렇게 해서 막 이벤트를 할 때가 있어. 1년에 한 번 정도 막 5%씩 막 이렇게 줘. 물론 금액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 원금 손실이야 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증권사가 뭐 크게 망하거나 하지 않는 한은 손쉽게 날아가고 이런 구조는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걸 찾아보면 좋고. 그 다음에 이 특판 RP가 요새는 발행어음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 발행어음은 또 뭐야? 증서를 써줄 테니까 요거들
들고 1년 있다가 찾아와 내가 그거 줄게. 이게 어음이야. 그러니까 약속하는 거지. 주겠다고. 튼튼한 증권사가 발행한 발행 어음에 투자를 하잖아. 그럼 이것도 또 수익이 한 3%대를 갖고 올 수 있는 일이 또 괜찮은 아이템인 거지. 이것도 단기적으로. 예적금 레벨이 한 요 정도까지 올라오잖아. 그러면 은행이자보다는 좀 나은데 위험은 크게 위험은 없어. 그 정도의 투자 레벨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더 큰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당장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요. 첫 번째 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더 많은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됐는가를 생각해야 돼.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하느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런 주가 지수들을 매일매일 보기 시작해야 돼. 화장실에서 응가할 때 게임하지 말고 주가 지수를 보는 거야. 오늘 코스피가 2165, 아 어제보다 20포인트 빠졌네. 다음날에 보니까 2180, 어제보단 올랐네. 처음엔 이것만 계속 봐. 그러다가 왜 빠졌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럼 우리가 뭐를 하게 될까? 뉴스를 찾아보게 돼. 아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둘이 치어토코 싸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66포인트나 빠졌네. 내가 뉴스를 계속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무역 분쟁이 이렇게 해서 발생을 한 거고 계속 치어토코 싸울 거냐 뭐 이런 공부까지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앞으로 주가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런 스스로 유추까지 할 수 있어진단 말이야. 근데 내가 생각한 이 시나리오가 맞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전문가들이 또 유튜브에 그렇게 방송을 하신다. 매일매일 시황방송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팟캐스트나 팟빵 이런 데도 많단 말이야. 어느 순간에는 전문가들이 하는 방송도 다 알아듣게 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 이 전문가는 나랑 생각이 같구나. 아, 저 전문가는 나랑 영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 건 안 들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걸러서 들을 수 있는 지경까지 된단 말이야. 그 정도가 되면 주가 지수가 오를 때 돈 벌고 빠질 때 돈 번 그런 것까지 다 두루 섭렵이 가능해. 이런 연습들을 하면 되게 좋아. 투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투자를 해놓은 거를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사실 보험도 있어. 근데 니네가 진짜 많이 물어보더라 댓글로. 언니 저 사회초년생인데 저 지금 실비보험 들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엄청 물어봐. 그래서 언니가 다음에는 보험 뽀개기 가시를 다 발라내가지고 언니가 살을 이렇게 해갖고 입에 넣어주는 이런 걸 언니가 한번 얘기를 해줘야 쓰겄어. 다음에는 보험 얘기야. 궁금하면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다음에 만나. 엄마가 저번 주에 보험을 들었다고 사인해서 보내라고 하던데 사인하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잘 들었는지 어쩐지 또 시작이구만. 또 시작이야. 아니 보험을 왜 그렇게 드는지 나는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구만.